당연히 100% 국내산 오리라는 것을 품질 보증해드리고 있고요. 당연하죠. 자, 특히 이제 맛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해요. 그렇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텐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여섯 가지 네. 걱정되는 것들을 싹 빼드렸어요. 합성 착향유, 카제인 나트륨, 스모크오일, 소르빈산 칼륨, 아질산 나트륨, 대표적인 합성 조미료라고 하는 L글루타민 네. 나트륨까지 그렇죠. 싹 빼드린 게 건강한 오리가 바로 오늘 만나신 주원산 오리예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맛을 어떻게 냈느냐? 첫 번째가 바로 와인 숙성해가지고 참나무 훈연을 해서요. 특히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오리 잡내 걱정하신 분들 계실 그렇죠. 텐데 그런 것도 완전히 좀 잡아드렸고요. 네.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먹어보기 전에 이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게요 한 번도 얼리지 않는 냉장육으로 슬라이스 처리를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게 저희가 네. 사실 특허받은 제조 방법입니다. 하나하나 정말 다 슬라이스 그러니까 갈아 넣은 게 아니라 얼리지 않는 냉장육을 네네. 정말 건강하게 하나하나 네. 진짜 이 껍질 부분까지 살아있을 네. 정도로 다 슬라이스를 야. 해서 보내드리니까 건강하고 그러니까. 맛있게 드실 맞습니다. 수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자, 여러분 모양이요. 이게요. 정말 슬라이스 처리를 했는데 네. 가격이 너무 좋다고 해서 얕보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100% 국내산 오리만 그럼요. 넣었어요. 그것도 냉장육. 네. 다른 고기 하나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. 자, 무쌈이 굉장히 또 시원하죠.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오리하고 좀 잘 어울리고 부추는 여러분 뭐 여성분들한테만 좋다고만 많이들 아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우리 남성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게 부추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트륨 많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네. 오리고기하고 부추는 완전 천생연분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이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이 부추하고 같이 기가 막히죠. 정말 일단 오리가 얇으니까 네. 너무 잘 씹혀요. 그리고 정말 오리고기 하면 혹시나 뭔가 하는 그 냄새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이게 바로 주원산 오리. 지금 오리 여러분 이게 한 팩당 백화점 가시면 5천원, 6천원 합니다만 지금 홈앤 쇼핑에서 구입하시면 한 팩당 얼마입니까? 53,910원 나누는 게 23팩 하면 얼마예요?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딱 놓으니까 구절판에 놓으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... 여기에 와. 양파 한번 올려봅시다. 아이고 양파 하나 올려보고 이야. 당근 하나 살짝도 올려보고요. 손님 여기에 적대 또 요리로도 너무 좋아요. 파프리카 뭐 피망 같은 거 있는데 여기도 비타민 A, 칼륨 이런 거 많이 들어있어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네. 꼭 먹여야 되는 거고 오리하면 또 부추 아니겠습니까? 부추, 게다가 아까 민수 씨가 정말 숟가락을 제가 젓가락 들고 먼저 먹었는데 숟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왔던 그 인삼, 수삼이 또 들어가 있어요. 네. 요거를 탁 말아서 또 한 번. 야. 아니 사실 달라요. 네. 이게 그냥 하는 거랑 이렇게 오리고기로 싸서 먹는 거랑 그 맛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영양이 다릅니다.